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애니메이션 클래스. 오늘은 이제 2강인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바운싱볼 했었죠. 그리고 바운싱볼 하면서 그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간단한 바운싱볼에 얼마나 수많은 물리법칙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애니메이팅을 할 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것만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애니메이팅을 할 때 이해를 해야 되는 웬만한 원리와 법칙은 다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SNC 컬브인데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학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 아마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팅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자, 이걸 하게 될 텐데, 자, 이거를 또 이걸 왜 하느냐 아마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 왜 하는 거지 싶었거든. 근데 이제 얘도 이유가 있어. 자, 뭐냐, 애니메이팅을 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체가 움직이는 멈춰있던 게 움직이거나 움직이던 게 멈출 때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고 적용을 해봤죠, 애니메이팅을 할 때. 자,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어떤 물체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의 문제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 팔다리가 있고, 사지가 움직일 때 팔다리가 달려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카라 같은 게 있고 옷이 있고 후드티를 입고 있다면 이런 줄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붙어있는 부속물들 있잖아. 그 부속물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SNC 커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물리 법칙에서. 일단은 멈춰있던 게 이제 그 움직일 때는 이거는 계속 멈춰 있고 싶어하는 그런 법칙, 그 다음에 움직이던 게 멈추려고 할 때에도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법칙, 그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펜을 이렇게 내가 들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보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지금 보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뒤따라서 가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 꽉 잡고서 움직이면은. 근데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끝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두세 프레임 정도 늦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SNC 커브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딱딱하잖아. 만약에 요렇게 부드러운 요런 거, 아까 뒤에서 이거 촬영 시작하기 전에 쌤이 커터칼로 이렇게 열심히 찢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티슈를. 이런 부드러운 티슈 그 줄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요렇게 지금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이게 딱딱하고 이게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뭐지, 이렇게만 이 끝부분이 늦게 도착하고 뭐 먼저 도착하고 그것만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니까 요렇게 곡선이 생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이때 S가 생기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C가 생기고. S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움직일 때 각각 이거 움직이는 것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이 먼저 움직이고, 멀리수록 뒤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죠. 여기를 구획을 엄청 여러 개로 나눈다면은, 얘가 움직일 때 얘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얘까지 움직일 때 얘는 가만히 있고 얘랑 얘가 움직일 때 얘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얘가 맨 마지막에 따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S와 C커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NC커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죠. 약간 최면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애니메이션과 가면은 아마 학생들이 멍하니 이런 거를 이렇게 돌려보는 걸 아마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야. 되게 막 기이한 장면인데, 근데 이거를 계속 보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눈으로 뜯어서 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그냥 마냥 보기만 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보여줬던 축이 하나가 있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축 자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선이 따라가는 거지.
그거를 또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공이 통통 튀잖아. 공이 통통 튈 때 뒤에 꼬리가 이렇게 따라가죠. 이 꼬리도 SNC 커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은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 애니메이션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에 적용이 될까 싶지만은 사람 몸도 봐봐봐. 팔 사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고 팔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거 그냥 로봇춤이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들리잖아. 팔 이렇게 들 때 멈춰있던 걸 이렇게 들 때에는 그러니까 들 때 팔꿈치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팔목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손끝이 도착하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SNC 커브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 거야.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한 프레임 정도 얘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한두 프레임 정도 얘가 그 다음에 도착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면 좋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 이거를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끊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거. 여기에서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축을 기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어디겠어? 그 축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겠지. 그래서 축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해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궤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 얘가 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길이가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지. 짧아지겠지.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이 끝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까 보였던 이 손이랑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에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안으로 길이가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획으로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때 얘가 움직였을 때 바닥에 있던 애가 뒤늦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 바닥에 있던 애가 그 다음에 뒤늦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도 바닥에 있었다가 얘네들이 세 개가 다 이만큼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에서야 얘네도 비로소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이 되게 S처럼 안 보이겠지만 이게 또 S지. 지금 요렇게 S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S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C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C 커브입니다. 그래서 아까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에서 멈춰있던 거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딱 갔다가 여기에서 바닥에 바로 붙지 않고 이게 바로 이렇게 이제 넘어갔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이 C가 된 얘 있지.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축 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았어. 그리고 먼저 바닥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 여기에 떨어져 있던 애가 드디어 바닥에 붙은 거야. 이만큼이.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도 허공에 떠있지. 그래서 S자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축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여기 아까 바닥에 붙었던 이 부분 여기가 드디어 이만큼 떨어졌지. 그리고 아까 허공에 떠있던 애가 드디어 바닥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뒤늦게 떨어지는 거야. 축보다 나중에. 그러고 보면은 지금 가장 끝부분은 어때? 가장 마지막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떠오르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이쁘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애니메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아름답다니까. 이런 게 S자 모형을 이쁘게 이렇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C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이 궤도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곡면이 생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끝부분을 봐봐. 끝부분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와서 어때? 길이가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 궤도 같은 게 하나 생기죠.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궤도가. 이거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이게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만큼 길이가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길이는 여기 빨간 선의 길이는 여기 바닥에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그 검은 선 길이하고 사실상 같은데 조금 길게 그리긴 했어. 근데 그 사실상 원래 길이는 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짧아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궤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바닥에 이제 딱 자연스럽게 안착을 하는데 이때도 어떻게 안착을 하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지고 팔꿈치 먼저 떨어지고 팔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손끝. 이 순서대로. 지금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서도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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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엄청 복잡한데 차례차례 순서대로 그려보니까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오죠. 그리고 왜 이 뭐지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아까 관성의 법칙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아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너무 간단해요. 얘네를 그냥 하나하나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위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려주고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여기가 딱 떨어졌죠?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가서 떨어질 때에도 얘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래서 얘를 플레이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캐릭터에 적용될 때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지. 얘가 뭔가를 던질 때 파 뭔가를 던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팔이 이제 갈 때 팔꿈치가 먼저 가고 그 다음 팔목이 가고 그 다음 손끝이 가고 그런 모양이 이제 보여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건데 이건 축이 움직이는 거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팅을 합니다. 보면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야. 얘가 휘어지니까 지금 궤도가 끝부분에 궤도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면은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길이 이게 움직여서 휘어진 만큼 그만큼 밑에 룸이 이렇게 생긴다. 원래 길이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 이 축은 이거 요전에 그 설명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그 바운싱볼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여기 끝부 그 처음 부분에 가깝게 또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끝부분에 가깝게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움직임이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축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 끝부분에 도착을 했지만은 얘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끝부분은 사실상 지금 보면 어떠니 하나 둘 하나 둘 셋 세 개 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두 개 프레임 늦게 출발하는 거야. 그럼 도착하는 것도 어떻게 도착해야 되겠어. 두 프레임 늦게 도착을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릴 때 헷갈린다면은 축을 먼저 그려놓고 끝부분을 점을 찍거나 축 점 찍고 끝부분 점 찍고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그리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두 프레임 늦게 도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저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긴 또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 얘는 이제서야 도착을 한 거지. 축이 여기까지 와서야 이제 끝부분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궤도를 만드냐. 지금 보면 이렇게 아까 그 처음 예시에서 보여줬던 이쁜 물방울 모양 곡선이 여기 또 생기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서 다시 점점점 오는데 아직도 여기 이쪽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 도착을 아직 안 한 상태야. 두세 프레임 늦게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쁜 곡선 만들면서 이쪽으로 간 것처럼 여기서 다시 이쁜 곡선 만들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착을 할 때 아까 첫 번째 예시에서도 맨 처음에 그 마지막에 끝날 때 차례대로 이제 이 부위가 차례대로 도착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차례대로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그려주면 돼요. 여기서 프레임 단위로 뜯어서 보면 이 끝부분이 아까 말했던 이 끝부분이 뒤늦게 출발을 하지 한 두 프레임, 세 프레임 정도 늦게 출발을 하죠. 세 프레임 늦게 출발하니까 여기 도착하는 것도 세 프레임 늦게 도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착할 때
도착할 때에도 축은 이미 도착을 했지.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뒤에 세 프레임 남았다. 그치? 세 프레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팔로잉 애니메이션을 할 때 되게 어려워요. 헷갈려요. 머리가 막 과부하가 막 올라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그럴 때 이거를 이걸 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VV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리면 편해요. 예를 들어 내가 아까 팔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 같은 거를 팔 이거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리면 너무 어려운데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점이 얘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세 프레임 뒤에 도착하고 이 점이 세 프레임 뒤에 도착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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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뒤늦게 도착하는 거지. 얘가 먼저 출발하고 먼저 도착하고 뒤에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면은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전에 했던 바운싱볼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아줘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 때에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거는 간단한 게 궤도가 있잖아. 이 움직임의 궤도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궤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 궤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꼬리도 같이. 이럴 땐 너무 간단해요. 엄청.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캐릭터에다가 SNC 커브는 모든 거에 다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 내 그 여기 옷자락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팔도 이거 몸 끝 여기 붙어 있는 거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내 팔은 항상 뒤에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전에 그 했던 캐릭터 있죠? 이 친구.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면은 요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딱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자, 이 캐릭터 움직이는 궤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SNC 커브를 넣어보는 거예요. 자, 팔을 먼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팔이 손을 보면은 지금 궤도가 이 한 프레임 늦게 도착하는 걸로 지금 내가 만들어놨거든요. 한 프레임 늦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자, 여기 손을 봅시다. 손 보면은 얘는 지금 튀고 있어요. 얘가 손이 이게 주먹도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왜냐면은 얘가 앞부분에서 손을 이렇게 올렸잖아. 여기서부터는 팔이 쭉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손이 이렇게 아래로 해야 되니까. 근데 손이 아직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이제서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얘가 지금 공중에 딱 도착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손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지. 뒤늦게. 네, 팔이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서야 위에 도착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바닥에 도착했지. 근데 손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지. 한 프레임 정도 늦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튀고 있지. 근데 손은 지금 바닥에 도착했어. 이제서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속도가 얘는 또 먼저 도착했는데 손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스트레치 이렇게 할 때에도 얘는 할 때 이제서야 바닥에 지금 딱 도착했죠. 손도 지금 보면은 그리고 지금 보면 딱 알겠지만은 한 프레임 늦게 딱 도착했죠. 정확하게. 그래서 얘를 플레이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동시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뭔가 이게 딱 스티프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딱딱해 보여. 근데 몸이 먼저 도착한다면 손이 도착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자연스럽죠. 캐릭터 하는 게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후드도 같이 해봤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보면 후드도 이게 뒤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걸리지. 뒷부분이 여기서 괜찮은데 여기서는 후드 이거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바닥으로 얘가 떨어지는 중에는 지금 보면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죠. 왜냐면 후드는 이제서야 위에 도착했거든.
여기서 지금 떨어졌지? 지금 인재사에 떨어진 거지, 후드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후드는 인재사의 위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후드도 마찬가지로 손이랑 마찬가지로 한 프레임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그쵸? 다음에는 줄을 한번 해봤어요. 후드티 줄. 후드티 줄은 두 프레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몸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전부 다 한 프레임만 늦게 도착하면 좀 심심하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후드티 보면은 손보다도 또 늦게 도착한 게 보이죠? 또 이게 또 줄이니까, 실이니까, 덜렁덜렁 거리는 거니까 더 그렇겠지. 이제 후드티 같은 건 어느 정도 옷에 고정돼 있는 거니까 또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까지 넣어줬습니다. 머리카락도 이것도 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줄이잖아. 그래서 후드티 줄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뒤늦게 도착하는 걸로 그려줬어요. 머리카락이 길수록 더더 늦게 도착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얘가 이제 머리카락이 만약에 더 길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머리카락이 길었다? 그러면은 지금도 아마 도착하는 중일 거야. 그리고 아마 한 이쯤 됐을 때 딱 자연스럽게 도착을 했겠죠, 얘가. 이 SNC 커브과 이제 이 끝부분이 도착하는 그 속도, 그 다음에 도착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지는 정도, 이거는 재질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요. 재질이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하냐, 부드럽냐, 길이가 기냐, 짧느냐, 뭐 똑같은 실이더라도 얘한테 어떤 속도가, 어떤 힘이 얘한테 가해지느냐, 그 속도에 따라서도 이 SNC 커브의 정도가 되게 다르겠죠. 그리고 멈출 때에도 빠르게 멈췄냐, 아니면 서서히 멈췄냐, 갑자기 멈췄느냐, 그거에 따라가지고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게 달라지겠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그냥 축이 이렇게 몸이 축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축이랑 똑같은 궤도로 가고 있는데 한 박자 늦게 도착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로 아마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빡 안 올 거야. 이거를 여러 번 또 그려봐야 돼요. 전에 바운싱 볼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로 들으면 간단하게 들리고 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려보면 또 다르거든. 이거 직접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C 커브가 그래서 학교에서 시키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물리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너무 적절하게 잘 버무려가지고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이 생기죠.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요전에 말했던 그 애니메이팅을 하려면은 약간 물리법칙 이해를 잘해야 되고 이과머리가 약간 좀 있어야 돼. 이거는 관찰력과 그런 이과머리가 약간 좀 있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봤고, 그러면은 지금 캐릭터를 자 바운싱볼하고 SNC 커브 설명을 했는데 어느새 캐릭터 애니메이션 러프가 딱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사실 뭐 의도한 거지만은 자 러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렇게 러프를 만들어놨으면 클린업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캐릭터 애니메이팅을 할 때 중요한 것들, 어떤 연기적인 측면, 아까 이과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애니메이터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면은 또 약간 배우 머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과의 머리와 배우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노동자의 엉덩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애니메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쪽에 대해서 한번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클린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되게 막막할 거거든.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